현대자동차 엘란트라가 토론토 국제 오토쇼에서 2012 캐나다 올해의 차에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현대 엘란트라와 엑센트, 기아자동차 옵티마가 최종 후보에 올라 보기 드물게 한국 차끼리 경쟁을 펼쳤습니다. 캐나다 자동차 기자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차는 전문 기자단이 스타일과 품질, 성능, 연비 등 모두 21개 항목을 평가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 벨로스터가 제규어와 랜드로버를 제치고 2012 최고의 디자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현대차에 주류 언론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대차 엘란트라는 이보다 앞서 미국에서 2012 북미 올해의 차에 뽑히며 북미 지역을 휩쓸고 있지만 5년 전 상황은 달랐습니다. 5 years ago nobody paid attention to Hyundai in Canada and today we're the best-selling car. So you can't underestimate anyone. Every manufacturer is a major competitor for us. 이에 현대차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소비자 만족을 높이고 자동차 시장을 이끄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12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오른 기아자동차 캐나다 법인은 신형 자동차와 컨셉트카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캐나다에 처음 소개되는 기아 리오 세단은 디자인과 안정성, 품질, 기술의 탁월한 조화가 특징입니다. 1970년대 아이콘인 그랜드 투어링 차량과 유사한 후륜 구동의 럭셔리 스포츠 세단 기아 GT 컨셉트카도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캐나다 올해의 차에선 아쉽게 2위를 차지했지만 기아차 옵티마와 옵티마 하이브리드는 올해 최고의 패밀리카 부문에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기아차는 올해는 물론 앞으로도 더욱 박차를 가해 자동차 업계 상위 주자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Well, Kia Canada's goal is to reach 80,000 units this year. We would like to be of the top three car makers in best in quality in the next three years. 2012년 캐나다 시장에서 기분 좋게 출발한 한국차. 앞으로도 이들의 무서운 질주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